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고기를요, 네. 먹을 때 이렇게 상추쌈에다 싸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상추쌈 넣고 또 이렇게 하면 조금 성가시니까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잡수시개 여기다 이렇게 같이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같이 넣을 거예요, 아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하나씩 넣으면 네. 여름철에 그냥 쌈밥 먹듯이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뭐 좋은 요리 나쁜 요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정성이 이렇게 들어간 요리들은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좀 먹는데도 맛있고 그렇죠. 기분도 좋아지고 고기에도 같은 네. 그냥 고기지만 이렇게 좀 해서 나오면 놓으면 네. 그래도 좀 색다르게들 드시니까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세요. 네. 이렇게 놓으신 위에다가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주 고기만 많이 안 드시고 네. 이렇게 같이 오. 채소랑 싸서 드시니까 예, 예. 식구들이 먹기에도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 썹니다. 이렇게. 아니 이제 이대로 싸서 네. 잘 이렇게 도시락에 넣어놓으면 네네네 네, 네. 야외 놀러 갈 때 그럼요. 먹는 요리로도 정말 아주 좋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많이 안 드셔도 네. 간단하게 정말 뚝딱 만들어서 네. 이런 스테미나 요리 했는데요. 여기다 파를 좀 뿌리셔도 좋고 네. 그냥 파를 좀 뿌려 얹으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청양고추를 조금 더 얹어 드셔도 좋고. 자, 소고기 네. 구이가 우선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달걀 토마토 볶음. 야, 이거 진짜 아주 같이 영양 같이 같이 갈 건데요. 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진짜 쉽게 좀 하실 수 있어요. 네. 우선 팬을 이렇게 좀 과일을 식히세요. 자, 달궈 놓고요. 네, 그런 다음에요. 오늘 계란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잔뜩 풀었어요. 네네. 이렇게 좀 풀어두시고요. 네. 자, 이 토마토는 여기다 놓고요. 자. 토마토가 아무래도 오늘의 그 관건이죠. 네, 관건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한다. 오늘 일부러 껍질 벗기실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 요 며칠 선생님 요리에 토마토가 다 들어갔는데요. 그럼요. 제가 다 먹으면서 감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로도 여러 가지 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토마토 하나만 사도 하나를 두 알을 안 사잖아요. 네. 몇 개 사오면 그냥 냉장고에 두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같은 요리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죠. 네. 자, 파야. 자, 토마토로 이렇게 네.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잔파 아주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파를 좀 잔뜩 쓸어 넣으세요. 그렇고요. 네, 이렇게 쓸어 넣고요. 이 토마토를 넣고 볶을 거예요. 네. 네. 자, 토마토가. 자, 토마토를 넣고. 들어갑니다. 네. 네. 통으로 이렇게 썰으세요. 저렇게 넣고 볶아요. 자. 요게 이렇게 볶아지는 동안에 네. 저는 이제, 거기도 남아있죠. 네. 네. 자, 이렇게 넉넉하게 좀 넣고 볶아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요. 계란을 제가 풀 거예요. 계란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계란을 풀 때 반드시 한 방향으로 풀어주셔야만 끈기가 덜해요. 네. 자, 참 이거 저는 신기했어요. 그러셨어요? 한 방향으로 네. 저으라고 해서 아니 뭐 네. 똑같은 달걀인데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네. 끈기가 좀 덜하다고. 자, 이거 다시마 육수예요. 네. 이거 같이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청주 네. 조금 청주 넣으시고요. 네, 여기다가 설탕 살짝 넣어요. 네. 네. 근데 이 다시마 육수를 네. 사실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마 육수 이따 제가 이제 좀 요거 해놓고 네. 알려드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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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놓고 이제 요걸 저으세요. 네. 저기 녹말물 있죠? 네. 저거 좀 주세요. 자. 네. 자, 여기 녹말물. 여기 아까 제가 풀어놓은 거를 네. 여기다 조금만 계란을 넣을 거예요. 그냥 네. 넣으시면 계란이 스크램블을 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좀 뭐랄까 푸시푸시 풀어져요. 그래서 녹말물을 여기다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 훨씬 더 계란이 힘이 있어지죠. 네. 자, 여기 오늘 만들기 비법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번에도 보여주셨죠. 네, 다시마 오븐에 구워서 분쇄기에다 갈아놓은 다시마 가루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좀 넣을 거예요. 네. 이게 네. 시중에서도 선생님 구할 수 있나요? 그럼요. 팔기도 하지만 네. 굳이 시중에서 파는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다시마를 오븐에다 구우세요. 네. 아니면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지 말고 구워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바싹 구우면 튀겁처럼 빵빵빵빵 튀겨지죠. 네네. 이거를 그냥 분쇄기에다 넣고 와르르 갈면 돼요. 집에서도 네. 손쉽게 그럼요. 만들 수 있군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좀 양념 있죠? 자, 그 양념 좀 주세요. 네. 후추랑 소금인가요? 네. 네. 토마토에는 살짝 소금만 넣으세요. 네. 네. 그다음에 다른 양념 넣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후추. 네. 네. 조금 넣죠. 후추 조금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세요. 네. 이 토마토를 다시마 육수를 넣어서 끓여도 괜찮고요. 네. 저처럼 계란에다 넣어서 같이 가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네네. 자, 여기다 이렇게 풀어주죠.
자, 자 이렇게 해서. 네, 오, 이제 뭐 토마토가 으깨져요. 국물이 살짝. 좀 생기네요. 그럼요. 네. 네. 좀 불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불을 조금만 세게 하세요. 네. 네. 자, 이거 보세요. 형빈 씨 네. 여기가 토마토가 지금 이런 정도 으깨어졌죠? 네, 네. 자, 그럴 때 여기다 놓고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 계란이랑 토마토랑 만나는 거는 저는 맛있죠. 아, 이건 참 네. 어떤 맛이 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궁금하거든요. 제가 계란을 이렇게 스크램블처럼 하는데 네. 이렇게 냄비에 바닥을 긁어가면서 네. 냄비에 바닥을 긁어가시면서 네? 이렇게 해서 스크램블을 만들어요. 네. 좀 더 부드럽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가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시면 요거 네? 하나만으로도 한 끼 식사가 충분하죠. 그러게요. 사실 뭐 네. 계란 하면 뭐 워낙에 완전식품이고 맞아요. 토마토 네. 하면 뭐 너무 다들 잘 아시는 그렇죠. 슈퍼푸드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야 이거 뭐 영양소는 어마어마한 요리가 그렇죠.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국물이 많아서 네? 이렇게 살짝 끓이는 동안 네? 제가 아까 여기다 다시마 국물 넣었죠? 네네. 그거 만드는 거 얼른 가르쳐드릴게요. 아 육수! 네네네. 네. 저 다시마랑 좀 주세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아는데 말이죠. 아 형빈신 아시는구나. 자 이건데요. 네. 자 보세요. 네. 다시마를요, 제가 네? 오븐에다가 살짝 구웠어요. 네? 이렇게 구워놓은 거를 그냥 찬물에다가요,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담궈놓죠. 이렇게 담궈 놓는데, 물 1리터에 다시마 한 15cm 정도면 가장 좋아요. 네? 이렇게 담궈 놓으신 거를 한 하룻밤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냄비에다 넣으시고요. 넣으시고 여기다가 끓이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끓입니다. 그냥 요거를 오래 끓이지 마시고, 네? 다시마가 둥 떠올 때, 그때 불 탁 꺼버리세요. 네? 그게 요령이에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다시마 육수가 완성이 되죠.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요 토마토 달걀 볶음에 네. 요 육수가 들어갔죠. 요것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를 이렇게 하시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달걀을 네. 스크램블처럼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가는데요. 요거를 밑 이제 붕댕이를 이렇게 딱딱 네. 긁어주면서 하셔야만 눌어붙지 않아요. 네. 네. 바닥을 긁어주면서 네. 해야 자, 눌러보지도 않고 그렇죠. 더 좀 부드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토마토를 넣은 지금 계란을 함께 식사로 만들 거예요. 네. 자, 이제 몽글몽글 네. 이렇게 점점 딱딱해져가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두시면서 네. 이렇게 볶으세요. 그래서 네. 자, 기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자꾸 눌러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밑바닥까지 이렇게 네. 긁어내주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집에서 아침에 애들 스크램블에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토마토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그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해주신 그 돼지고기, 네, 네 레몬 돼지고기에 네. 토마토가 들어가서 괜찮나 했는데 네.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맞아요. 네네. 토마토가 사실은 살짝 단맛보다는 짠맛이 있는 그런 네네. 채소예요. 그래서 이 토마토는 하실 때 소금하고 더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토마토가 들어간 데에는 간을 조금 작게 하시는 거.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만 다시 이제 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가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러울 수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살짝 네. 저어주죠. 자, 그럼 제가 네. 한번 좀 저어볼까요? 저어보세요. 네. 네. 자, 저어보세요. 자. 자, 여기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다시마 육수가 지금 천천히 우러나고 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진짜 네. 그 달걀로 만드는 또 요리가 그렇죠. 됐어요. 자. 밑에를 바닥을 이렇게 긁어가시면서 네. 이렇게 네. 하시면 되죠. 네. 오, 이제 진짜 많이 익었어요. 그죠, 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논에서 땅 이렇게 고랑이 이르시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 이제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이제. 네, 여기다 넣으시고요. 네. 자, 이거를 여기다가. 네. 이렇게 담으세요. 오! 아니, 달걀이 어쩜 이렇게 멋진 요리가 됐어요? 그렇게 부드럽게 됐죠? 이게 정말 스크램블 에그지만 네. 여기다 토마토를 넣어서 네. 급한 요 수험생들이 식사 못했을 때 네. 이렇게 한끼 식사를 주면 너무 좋죠. 영양의 보고입니다, 보고. 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재료적으로도요, 네. 선생님. 네. 소고기, 오늘은 소고기 하는데 조금 재료비를 썼으니. 네, 여기 옆에는 그냥. 네, 저렴한 네. 달걀이랑 네, 맞아요. 토마토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지 네. 그러면 그 한 끼 식사 네. 재료비도 좀
어느 정도 맞춰지겠어요. 그러니까 하시다 네. 보면 이렇게 남자도 살리꾼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저 난 요리 안 해 하지 말고요. 네. 이런 간단한 요리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자 어떻습니까? 진짜 일품 요리가 그렇죠. 만들어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소고기 구이 그리고 토마토 달걀 볶음 완성됐습니다.